안녕하세요. 을당뉴스의 이승우 아나운서. 고민규 앵커입니다. 3월달에 무슨 행사를 했는지 알아봅시다. 강원준 기자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당 졸업뉴스의 강원준 기자입니다. 저는 3월달의 뉴스를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3월달의 뉴스는 전교학생의 임원서명입니다. 우선 기호 1번 후보와 기호 2번 후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후보는 윤영영 후보, 그다음에 송진영 후보, 유세비 후보와 기호 2번 후보는 정수현 후보, 이승우 후보, 정수민 후보가 팽팽한 대립을 이루었다고 하네요. 옛날에도 떨렸는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아주 떨리네요. 그럼 거기서 가장 잘생긴 후보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마땅히는 없는 것 같지만 뽑아본다면 이승우 학생이 가장 잘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으로 3월달의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은 형제차품에 관한 뉴스인데요. 자, 강원준 기자를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달 뉴스는 형제차품에 관한 뉴스입니다. 형제차품에 관한 뉴스는 사진으로 대체를 하되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날씨가 아주 추운데 그때 당시만 해도 형제들의 끈끈한 노래가 날씨를 녹였다고 하고 저희 반 16명이 모두 이어찬 형제가 되어서 일하는 아이들을 잘 보살폈다고 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는 동아리 형장체험 학습에 관한 뉴스인데요. 그럼 강원준 기자를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달 뉴스는 현장체험 학습인데요. 저희가 진로탐구 조사를 하여서 크게 6가지 형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진취형 간습형은 야구장 관련한 곳으로 3종으로 갔고 예술형과 탐구형은 장태산을 갔고 현실형과 사회형은 현충원과 청원한 VR 카페를 갔다고 합니다. 모두 즐겁게 잘 놀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진취형이었을 때 야구장을 갔을 때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는 저번에 사회형이었는데 VR 카페도 가고 또 여러 가지에 가서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있네요. 자, 그럼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는 예술체험 캠프에 관한 뉴스입니다. 6월달 뉴스는 아까 아시다시피 예술체험 캠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저희 학생들이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열심히 체험을 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 우쿨렐레, 보컬, 네퀸 공예, 댄스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고 하네요. 특히 오후에는 공연을 관람을 하였는데 저희 학교는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관람 태도가 너무 좋다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강원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는 7월달 뉴스 킴벌제에 관한 뉴스인데요. 그럼 강원준 기자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준 기자 수고하시겠네요. 네, 바로 7월달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뉴스는 킴벌대회인데요. 우선 저희 주장은 이승우 학생 그리고 강원준, 그다음 성준영, 박상규 학생이 똘똘 뭉쳐서 킴볼 대회 시대에는 우승으로 도대회는 준결승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이 7월달 뉴스는 킴볼 대회가 너무 저희 학교의 자랑이기 때문에 영상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당 우성 금악 두 번째 세트입니다. 우야, 남자들 연기는 힘이 달라. 자, 의당은 블랙입니다. 의당 블랙. 그레이 뛰었습니다. 뛰었어. 블랙 수비. 자, 블랙은 지금 1등이니까 무조건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아, 땅에 닿았어요. 7월달 킴벌 뉴스 정말 멋있었네요. 그 중에 제가 있었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원준 기자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련원에 관한 뉴스네요.
9월달 뉴스는 해양수련원에 관한 뉴스입니다. 이렇게 등등 많이 체험을 했는데 한여울 학생과 유수피아 학생을 모셔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등등 다양한 체험을 했는데 네. 다양한 체험을 할 때 소감은 어떠셨는지. 네, 저는 먼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캠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남자아이들과 저희 또래반 남자아이들과 같이 캠핑에서 같이 텐트도 한번 지어보니까 확실히 뭐지 우정이 깊어지는 시간을 가져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윤소피 학생은? 아, 저는 해변 산책이 제 기억에 남았는데 해변 산책에서 선생님과 같이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는 11월달 뉴스 마인크래프트 대회에 관한 뉴스네요. 그럼 고민규 기자를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월달 마인크래프트 대회에 관한 뉴스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1위, 2위, 4위를 하면서 상을 다 쓸어버렸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1위를 한 대표적 바나나 원숭이 팀 주장인 강원준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준 학생, 무엇을 하고 있으신가요? 아, 저는 마인크래프트 대회가 끝나도 마인크래프트 대회가 재미있어서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스타크래프트 켜지는 거 보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건 무엇입니까? 아, 저는 우선 교육감님과 악수를 한 것 자체가 일단 너무나게 큰 영광이었고 김규현 선생님이 사회를 보셨다는 것과 저희 팀이 물론 1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마인크래프트의 전체가 그냥 모두 소중했고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강원준 학생 팀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 저희 팀의 주제는 놀이공원을 만들자였는데 저희는 그냥 놀이공원을 만들자가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놀이공원에 대한 예산을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이승우 아나운서. 고민규 앵커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소피아예요. 선생님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그동안 장난도 많이 치고 말도 안 들었는데 화도 많이는 안 내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이재훈의 공주입니다. 일단 졸업을 맞이해서 아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는데 일단 아쉬운 면은 네, 선생님이랑 헤어져서 되게 아쉬운 것 같고 기쁜 면은 저희가 이제 나이를 한층 더 먹어서 중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는 고등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나중에 선생님을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고 어른들은 꼭 찾아갈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승우예요. 선생님이 1년 동안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은진이에요. 이렇게 졸업을 맞이하게 되어서 선생님께 영상 편지를 했었는데 1년 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였었던 것 같아요. 졸업 후에도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졸업을 해서 학교는 기쁘지만 선생님과 친구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마음한테는 쓸쓸하네요. 그러면은 다음에 졸업한 후에도 선생님 얼굴 보면 다 반갑게 인사하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죠? 저희가 잘 커서 중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중학교 생활, 고등학교 생활도 잘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사랑해요! 수상회 마친 김규현 선생님들의 사장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께서 먼저 2023년 즐겨보겠습니다. 먼저 내빈 여러분들께서 네, 고마워.
오늘 이거 졸업 영상에 넣어도 되죠? 네, 고마워. 다 너희들 덕분이야. 상 받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다 우리 열려우리 학생들 덕분입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마워, 사랑한다. 네, 너희들 가서.